여러분 안녕. 이번에는 저의 태국 여행기 2탄 푸켓 편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설레고 즐거워요. 그죠? 저는 비행기를 참 좋아한답니다. 특히 이륙할 때의 엔진 소리와 비행기가 떠오를 때 느낌 너무 좋아요. 1시간 반 만에 푸켓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려 약간 흐리긴 하지만 기온은 딱 좋았어요. 자, 그럼 리조트로 이동해 볼까요? 손수건과 물도 주시네요. 이곳은 더 슬레이트 리조트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빌 벤슬리가 예전 주석 광산이었던 푸켓의 모습을 모티브로 만든 독특한 컨셉의 리조트예요. 예쁜 꽃팔찌를 직접 채워주시네요. 지도를 보니 리조트가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제 방까지 가볼까요? 환상적인 제 방이에요. 한번 둘러보시죠. 틴라인 레스토랑입니다. 광산 컨셉답게 수저도 렌치 모양이네요. 오늘은 BBQ 나잇이라고 해서 맛있는 바베큐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요리의 재료들과 소스들을 설명해주고 계세요. Chili lamb sauce, very famous in Thailand as well. Yeah. And another side, local ice cream. Wow, 제가 좋아하는 타이 아이스티 맛 아이스크림. Did you know they have watermelon that got good? 이제 바비큐할 재료를 골라볼까요? Welcome and medium is that. Lobster as well, 양갈비 하나로는 아쉬우니까 스테이크 하나 더 얹기. 제가 고른 재료들이 얼마나 맛있어져서 나올지 기대됩니다. 스테이크도 맛있지만 저는 태국 소스가 너무 맛있네요. 냅킨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장미를 받았어요.
회사 식구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느긋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이곳은 여기 컨셉에 맞는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들을 파는 곳이고요. 여기는 플로리스트에게 수업을 받는 곳과 쿠킹 클래스. 돌아가기 전에 꼭 해봐야지. 와,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씨네요. 수영장 물 흐르는 소리와 자연의 소리 듣기 너무 좋지 않나요? 헤비한 사운드의 음악에 지친 제 귀에도 휴식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수족 냉증이 너무 심해서 이런 따뜻한 나라에 오면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져요. 아, 겨울은 너무 힘들어. 나름 물놀이를 했으니 배가 출출하네요. 식사를 하러 갈게요. 와, 너무 예뻐요. 클래식한 Mercedes. 여기 리조트엔 수영장이 세 곳이나 있어요. 아침에 갔던 곳과는 느낌이 또 완전 다른데요? 어? 어제 저녁 식사 가이드 해주셨던 분이잖아요. 또 만났네요. 수제버거는 원래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자를 때마다 주섬주섬 다시 재조립해서 먹게 돼요. 깔끔하게 먹는 법 아시는 분? 거의 매 식사 때마다 먹는 쏨땀. 디저트도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여기는 제 방에 있는 개인 수영장입니다.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해 셀프 케어 시간을 좀 가졌어요. 엘리멘탈 허브 올루지 선물 받고 제가 실제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뭉친 근육을 완화시켜주고 원활한 회복을 도와주는 머슬밤 제품을 팔과 다리에 발라주고 있어요. 무릎 밑에 상처는 방콕에서 사진 찍을 때 포즈 잡다가 뒤에 난간에 떨어졌어요. 아휴.
점심은 간단하게 피자와 과일, 코코넛 음료로. 중국 생활 중에 정말 원없이 먹었던 하미과. 하미과라고만 부르다가 갑자기 영어로는 뭘까? 찾아봤더니 하미멜론이네요. 리벳 레스토랑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레스토랑인데요. 여러분, 여기 촛대도 특이한 거 보이시나요? 볼트와 너트 디자인의 소품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비스크도 너무 맛있고 쫄깃한 부라타 치즈도 너무 좋아요. 특히 아이언 셰프 시그니처 디쉬는 플레이팅만 화려한 게 아니라 맛도 정말 화려해서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됐어요. 밤이 되니 또 비가 내립니다. 맥주 한잔하러 들렸는데 포켓 당구대에서 외국인 가족이 포켓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은 런던에서 왔대요. 같이 한 게임 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큐때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반대로 들어야 해요. 저는 살면서 포켓볼을 9억 원 쳐봤을까요? 스태프 동생이 좀 칠 줄 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 아까워라. 외국인 친구가 줄공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흰 공을 넣는 바람에 저한테 프리볼의 기회가 생겼는데 저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 안쪽으로만 놓을 수가 있다네요. 오! 저 뭐죠? 공 넣었어요. 이 펌프를 쳐. 이 오른쪽을 쳐서 더 오른쪽으로. 나 좀 치는데? 싶었지만 아, 어려워요. 이럴 수가. 상대방 공 넣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막 생겨나는데요. 하지만 너무 못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동생아, 너 좀 칠 줄 안다면서. 돌아가면 당구점 쳐볼까봐요. 아, 이것도 못 넣네. 경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의 승리로 끝날까요?
외국인 친구가 아쉽게도 검정고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우리 팀의 승. 다투는 잘 하겠죠? 미쳤네. 해보세요. 나이스. 0점 조준 됐습니다. 그렇지. 이제 가서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맑은 하늘이네요. 저는 이렇게 양산도 쓰고 선크림을 많이 발라도 어깨 쪽에는 꼭 알러지가 생겨요. 어머, 새끼 고양이에요. 안녕? 제가 싫지 않은가 봐요. 아, 쥐를 챙겨올걸. 아가야, 건강하렴. 더 슬레이트의 좋은 점 하나 더. 리조트 앞이 바로 나이앙 비치 해변가라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로띠! 로띠가 너무 먹고 싶었다고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로띠가 있어요. 오늘 먹을 제 인생의 두 번째 로띠는 코코넛 연유 로띠. 코코넛 너무 사랑해. 제가 원래도 코코넛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 태국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는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로띠를 보니까 가이드 해주셨던 머리민자님 생각나네요. 머리민자님, 잘 지내시죠? 와, 코코넛 과육의 식감과 달콤한 연유의 환상의 조합. 최고입니다. 동생이 예쁜 칵테일 하나 시켜줬는데요. 저는 블러드 메리를 처음 마셔봤거든요. 아, 충격이었어요. 곧 문을 닫는 데서 얼른 이거 말고 다른 칵테일을 하나 더 시켰어요.
푸켓은 두 번째 방문인데 이번 휴가도 정말 만족도 최상입니다. 슬레이트 짱짱짱! 새로운 칵테일은 맛있었어요. 해가 곧 질 것 같은데 노을이나 보러 가볼까요? 다시 왔습니다. 나이앙 해변. 바다에 안녕. 저는 핑크빛 노을을 너무 좋아해요. 짧지만 강한 인상을 주는 노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로마 향기로 가득한 이곳,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상태 체크하고요. 이동할게요. Take off your shoes and you take a receipt กับ from Heat Health to Antiseptic. May I call your name Ayon? Ayon. Okay. 환복 완료. 마사지를 받는 동안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90분의 시간이 흐르고 따뜻한 차와 건조 과일 젤리. 만족도 최고. 한층 가벼워진 몸에 맛있는 음식들을 채워 넣으러 가볼까요? 레스토랑 입구부터 엄청 신비롭죠? 하마터면 여기가 입구가 아닌 줄 알고 돌아갈 뻔했어요. 연못 위에 레스토랑이 있어서 이렇게 직원들이 뜻모를 타고 이동시켜주고 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한 바퀴 둘러보는데 여기는 무슨 영화 속 한 장면에 나올 것 같은 신비한 섬 같아요.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네요. 타이 아이스티 너무 맛있어. With sun dried baby corn and cashew nuts. With sun fried corn with the tamari sauce. Through pork belly. And through. 셰프님이 오셨어요. Yeah.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미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배를 기다립니다. 이곳은 인기가 많아서 내부에도 사람들이 많던데 이분이 너무 수고해지고 계시네요. 맞으면 큰일 나요. 3m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고큰카. 굿나잇. 짜잔. 저는 아침부터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그것도 외국인 부부와 함께 말이죠. 아, 이 부부는 시카고에서 왔다고 하네요. 바로 이 부부와 함께 쿠킹 클래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료부터 고르다니. 아, 너무 기대돼요. 제가 요즘 요리를 한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재료에 너무 관심이 가네요. 특히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태국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얕은 영어 실력이지만 열심히 귀 기울여 설명 듣고 질문도 했어요. 태국 분들 참 친절하고 유쾌한 것 같아요. 직접 재료를 골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저는 이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식사 후에 수업이 다시 진행된다고 해서 제 비행 스케줄과 그만 겹치게 됐어요. 제가 사실 오늘 방콕으로 돌아가는 날이거든요. 엄청 설레고 기대했는데. 근데 왜 단기 땡기죠? 아, 스트레스. 초코 우유에 초코 시리얼, 초코색 무언가도 또 넣어요. 음식은 다양하게 먹어봐야 하니까 조금씩 여러 가지를 담아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들을 보니까 기분이 금세 또 좋아졌어요. 슬레이트는 조식도 정말 최고네요. 푸켓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짠! 방콕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했어요. 와, 엄청 화려한 호텔입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있는데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붉은색이 인상적인 귀여운 방입니다. 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유명 레스토랑에 왔어요. 이곳은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 자리가 마음에 들어요. 음료로 케일 프라페를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건강한 맛일까봐 고민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왜 유명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한 음식 바로 게살주머니 요리인데요. 이건 진짜 저희 스태프 모두 극찬했어요. 방콕에 가시게 되면 사보이 꼭 한번 가보세요. 마무리는 디저트죠. 안녕 야옹아, 어디 가니? 양무시당했다. 어머, 저런 데 들어가냐? 황난다. 안녕. 제가 후아창 호텔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걸어서 5분 거리면 시암 디스커버리, 시암 센터, 시암 파라곤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메 마켓. 마트 입구엔 이렇게 생과일 주스들이 종류별로 엄청 많이 있어요. 사고 싶었던 것들 다 메모해왔는데 한국 돌아가기 전에 왕창 사서 가려고요. 진짜 열심히 쇼핑했어요. 시원한 수박 리치 음료를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0일간의 긴 여행을 마무리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태국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만 저의 태국 여행기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